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쌈! 자, 오늘의 3대장 챌린저. 와. 돌아온 먹방 챌린지. 간만에 미친 짓 한번 해봅니다. 네. 와. 자, 오늘의 챌린지 종목은 뭔가요?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쌀밥. 바로 몇 공기? 바로 30공기. 와. 여러분, 오늘 탄수화물 파티입니다. 부당, 그러니까 10공기 먹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밥을. 개인당 10공기면 배 터질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규칙은 뭐냐면요. 밥밖에 없습니다. 김치도 없어? 고추장 이런 거. 올리 이 흰 쌀밥만 두 당 10공기씩 퍼먹는 그러한 챌린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명에서 30공기 뚝딱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요거를 이제 한 번에 다 데워가지고 하나하나 까먹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시죠. 그것도 챌린저스인데요? 이거 30개 데우는 것도? 네. 이거 다 돌리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바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햇반 30개가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이걸 먹어볼까요? 네. 밥 까시고요, 하나씩. 자, 시작! Let's get it! 역시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쌀밥. 한 공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밍밍하다. 근데 밥도 째서 먹으면 맛있어요. 이게요, 이미지 플레이 괜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으면 돼? 뭐, 순두부네? 저는 이게 그... 김치볶음밥이라고 생각하고 먹겠습니다. 이거 얘 생선이라도 맵다 할걸. 한입 먹고 이거 한번 보고. 이렇게 먹으니까 그 옛날 저희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저희의 그 조상님들의 인내와 그런 헝그리 정신이 다가옵니다. 그 시절에 쌀밥도 위해서 보리밥을 먹었죠? 그 시절 사람들이 이제 방구 냄새가 심했다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한 공기 먹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그러게요? 왜 햇반이 양이 좀 적은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럼 안 돼요? 아니 맨날 라면에다가 뭐 햇반 하나 말아먹고 그러면은 양이 좀 적었거든요? 아, 맞아. 그때 그러니까. 적었어. 지금 보니까 꽤 많네요. 일단 한 공기 뚝딱. 두 공기 갑니다. 왜? 더 깨물었어. 자? 아, 입술 깨물었네. 밥에 이 맛이? 오, 피난다. 오, 피난다. 오, 꽤 세다. 꽤 깨물었어. 꽤 세다. 이거 꽤 세다. 나 눈물 났어. 챌린저트 시작하자마자 유혈사할 때 발생? 그래서 중간? 병원의 큰 그림? 아 진짜 뒤질 것 같아요 진짜. 아 시작도 부상당해가지고 아쉽네요. 그리고 저 밑밥이야 밑밥. 진짜 맛없다 밥만 먹으니까. 소금이라도 뿌려먹고 싶어. 좀 게이들이네. 어떤 철분이 그런 맛이 납니다. 쇠맛이 나요 쇠맛. 진짜 무맛이에요 무맛. 아무 맛도 안 나. 아 정신 나온 것 같아 이거 솔직히. 맛이 없어서 힘들다 이거. 다른 챌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맛이라도 있었는데 이건 맛대가리가 없고 양도 많고 오늘 좀 힘든 챌린지가 될 것 같네요. 오늘 너무나 담백한 챌린지인 것 같아요. 아 챌린지에서 초반부터 힘든 건 진짜 처음이다 이거는. 식초냉면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데. 왜? 탄수화물 중독돼가지고 그게 다 이제 지방으로 가는 거. 이미 중독된 것 같은데? 초 몇 대부터 중독됐어 이거? 태어날 때 이유식 먹을 때부터 좀 많이 먹어가지고. 탄수화물을 먹었어 이유식? 그냥 탄수화물 중독의 아이콘입니다. 어 뭔가 헛것질 나올라 맛이 없어. 어 진짜 근데 반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찌개 한 그릇만 있었어도. 저 찌개도 안 바래요 그냥 간장. 나도 간장. 아, 간장에 비벼. 아니면 김. 저는 후추. 후추 이겨냅니다 그래도. 용감입니다. 못 이겼어요. 이 정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거 봐봐. 아! 나 진짜 떡이네. 아 그럼 떡으로 먹어봐야겠다. 야 떡으로 먹으면 부피가 작아져가지고 심리적으로 조금 더 편안할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쫀득쫀득해서 맛도 더 있을 것 같아. 그 딴 거 없어요? 아 꼼지 알아냈다. 맨손으로 떡을 만들어서 짭조름한 맛을 더해주는 거. 와 이건 너 때를 먹는 거야. 그래도 맛은 생기잖아. 떡이 완성됐습니다. 야. 한번 먹어볼게요. 안 맛도 안 나. 먹어봐. 아! 더 이상해. 가래떡이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새로운 식감을 한번 얻었습니다. 일단 맹밥을 먹다 보니까 사람이 맹해지네. 이게 진짜 그 단맛과 짠맛, 매운맛 이런 거에 그 중요성이 굉장히 있는 거네요. 맛의 중요성. 그리고 오미라고 하죠. 오미. 오미? 자, 저는 요거 보면서 먹겠습니다. 순두부찌개? 네. 오, 순두부. 동영상이네. 어, 동영상. 찌개 부글부글 끓는 소리 듣고. 와, 순두부찌개다. 이따 빨리 먹어야겠다. 와. 빨리 먹고. 야, 진국이다. 와. 아, 무슨 그림의 떡이야, 이거. 아, 꺼라. 오케이. 저 뭔가 가슴만 아파진다. 묵묵히 집어넣는다. 몇 그릇 돼야지?
이제 네 그릇째. 와, 장인이다 장인. 평소에 반찬 해줄 때 밥 몇 공기 쓰세요? 저는 진짜 전라도식 반찬들 나오면 다섯 공까지 먹을 자신 있어요. 60첩? 60첩 반장 막 이런. 저는 지금 1첩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간장. 저는 케첩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1첩이고 나버리고 케첩. 난 진짜 후추. 저희 그 차 싸고 쓰시죠 그냥? 인사드려. 케첩 조그만 거 있는 걸로 하는데 그거 그냥 오늘 끝내시죠? 케첩 반상? 네. 그러면 이 많은 밥들을 케첩 반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됐죠? 차 싸고 쓸게요 여러분. 이거? 네 이거요. 요게 여러분 700원짜리입니다. 네. 700원의 행복. 요 찬스 좀 쓰겠습니다. 그릇에다가 동동하게 딱 배분하죠. 그래. 아 그래? 와 할타 먹고 싶어 지금. 일단 맛이 똑같지? 에이 그 노인 공경 좀 합시다. 와 냄새 이만큼 일단. 와 이 고운 자태를 보소. 많아 이거 뭐야 이거. 롯데리아에서 감자튀김 먹을 때 나오는 거. 아니 아니 나왔어요. 알았어. 아 형이 그래도 이게 좀 약하시니까 이게 다 드릴게요. 와 게이드 아 이거 하고 그냥 이렇게 드세요. 오케이 오케이. 죄송해요. 이거 먹어. 오케이 자 케첩 반상 먹어보겠습니다. 케첩 반상. 아 나 아직 안 먹을래. 나 먹을래. 지금 이거 길들여지면 안 돼. 와! 와, 진짜 뻥이 아니라 신이 내려주신 맛. 신이 만든 소스야, 이거. 진짜로 뻥이 아니라 콕 찍어서. 나 이것도 할 사람. 와! 훨씬 낫다. 이거 먹었네. 아,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먹어야 돼.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너무 한꺼번에 먹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즐기시다 그냥. 먹어. 아, 왜 이렇게 많이 찍어요? 왜 이렇게 많이 찍어? 많이 찍는 거야? 오! 전 이렇게, 저 이렇게 먹어요. 한입 먹고? 나도. 아, 진짜. 없어 보이게 이게 뭐냐? 아니, 진짜 실화로 쭉쭉 넘어가, 그냥. 그니까. 아, 진짜. 비벼가지고 그냥 한 그릇 먹을까, 그냥? 아, 안 돼. 악마유? 사실 케첩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나도. 안 돼. 사소한 조미료 하나하나에도 소중함을 알게 해주네요. 사람의 식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요. 아, 나 비벼먹고 싶긴 하다. 자나이 잡게 갑시다. 맛있어요? 진짜 차원이 달라. 그 뒷동만큼 먹는 거야. 아, 에이 모르겠다. 이거 다른 거야 그냥. 다 넣었어. 에이 좀 맛있게 먹어보자. 아우 잘해. 내 말 맞지? 이게 간의 중요성이야 간. 아 지금 케첩 효과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배가 부를 때가 왔어요. 케첩을 어떻게 해도 한 공기 반을 먹였는데 이제 케첩 한 통 갖다 줘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거요. 아 지금 제 위장에서 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시사 중이에요. 시사 중. 천연 밥솥이에요 지금. 어. 아, 밥통에 밥 너무 많이 넣으면 밥 제대로 안 지워지는데. 나도 다 쓰겠습니다. 제발 드세요 그냥. 아 솔직히 전 지금 쥐시고 싶어요. 대단하네요 이거 챌린지. 오랜만에 복귀작을 너무 힘든 걸로 선택했어요. 저 그냥 포기하고 찌개 하나 시켜야 됩니까? 잠이 오네? 이게 혈당량이 확 올라가요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거 아시죠? 이거 CJ 색깔 우리 3대장 색깔인 거 알지? 그러니까. 네. 신기하지? CJ에서 제일 따라했네요. 이거 궁예 같네요, 궁예. 관심법으로 봐봐, 이거 뭐 성공하는지 못하는지. 이 새끼 못 먹습니다. 일단 얘는 끝났습니다. 나는 미륵이야. 나 케첩 먹어. 이거 아까 막, 오야 함께 먹어야 되는. 케첩도 역겨워. 케첩 진짜 역겨워요. 여덟 공기째 갑니다. 와우. 아 이제 여섯 개. 아무 생각 없이 먹어. 아 깜짝아. 어 역구역구 갔어. 아 깜짝 놀랐어. 미정이 이런 거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안 맞던다니까 역겨워요. 제 밥솥 한번 보여드려요? 쿠쿠네 쿠쿠. 나는 밥으로 그냥 가래떡 만들기? 플레이로 변경해가지고. 햇반으로 가래떡을? 아 저 지지요. 죄송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저는 프로에 갈게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은 그 아이 입안에 넣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형도 꽤 많이 열아홉 개죠. 20개만 채우자 그럼. 내 거에 좀 많이 남았으니까 이 걸로 해서 한 그릇만 더 먹고. 이거 넣기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내 입안에. 이거 좀 맛있게. 자, 한 그릇, 두 그릇.
여러분 선물! 와 성공! 3대장 챌린지였어. 자 여러분 오늘은 햇반 30개가 아니고 20개 챌린지였습니다. 그게 아니죠. 오늘 콘텐츠는 챌린저스가 아니라 3대장의 몰카 플레이. 몰카 플레이. 그러니까 햇반 30개 먹는 척 하면서 20개 먹기 몰카 대성공. 소가 찌요. 다들 소가 찌롱. 아,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햇반 30개 먹기 챌린지 실패했습니다. 색다른 도전을 해보려고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흰 쌀밥을 먹는 게 이렇게 역겨울 줄 몰랐어.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실패를 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하잖아요. 다음 챌린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챌린지는 무조건 성공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동시에 이 콘텐츠에서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는 것은 반찬의 소중함. 그 간장 한 스푼의 소중함. 그러면 오늘의 챌린지는 이렇게 실패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챌린지 때 성공을 기원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S1> 와 이거 마셔야 돼요. 가서 활명수 좀 가져와봐. 저희가 이럴 줄 알고 요즘에 그 먹방 챌린저스 하는 날에는 꼭 이런 걸 사옵니다. 아, 상쾌하다. 이게 바로 위생천. 와 진짜 맛있다. 살 것 같다. 아 그러면은 그 오늘 챌린지 실패했으니까 네. 제가 재밌는 거 대신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요? 놀릴게요. 위생천에 쌀밥을? 아 진짜 한다고?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아 진짜 한다고요? 갈게요. 와 와우 와 쌀밥에 위생천을? 위생천을? 맛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 토한다 토한다 어디가 어디가 아